자, 봅니다. 두 번째, 무리수 2. 무리수인데요. 이 2를 보고 우리는 자연상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뭐 그런 말 치우고 자연상수입니다. 근데 무리수 2와 그 1을 이용한 로그거든요. 그래서 자연로그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무리수 2의 정의는 x의 값이 0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이 어떠한 일정값에 가까워지면 알려줘 있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자, 이거 극한값 쓰면 어떻게 나온다 이건데, 그래서 2는 2.71828 뭐 이렇게 돼 있어. 대략적으로 2.72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나? 2.72 정도 보시면 됩니다. 파이가 3.14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72 정도라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풀려면.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을 2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보세요. 잡아야 돼요. 이거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야. 이 정의죠, 지금. 이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뭐 나타낸다라고 이미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의만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됐죠? 얘는 리미트 뭐 여기 뭐 돼 있는데 쌤 이거 x라 할게요. x가 0으로 갈 때와 무한대로 갈 때가 있어요. 차이 한번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1 플러스 0 전체의 무한대 승꼴로 나타날 때 얘기입니다. 다시 1 플러스 무한대 0 아닙니다. 1 플러스 0 전체의 무한대 승 되겠어요?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2라고 한다 라고 됐어요. 그거 책 밑에 보면 쌤은 지금 안 해놨지만 필요 없는 거라서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x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옵니다. 맞죠? 표가. 그래서 얘가 아 요렇게 됩니다. 0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2.72에 가까운 수가 됩니다 라고 나온 거야. 이해 되겠어요? 0.0 책에 보면 그 오른쪽에 표 보이죠? 0.00001 하고 마이너스 0.00001 얘들 둘이가 거의 근사한 값이죠 지금. 그러니까 0일 때는 당연히 뭐야? 이거와 그거의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으로 나올 거고 그 값이 대략 이런 숫자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는 뭐냐? 얘가 이건데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단 이유가 얘를 0으로 만들 때 그럼 얘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무한대야. 어차피 형태는 같습니다. 뭐야?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죠.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한값을 2라고 한다. 됐죠? 이해됩니까? 요거는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자연 로그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로그는 미슬 A 뭐 이렇게 두죠. 미슬 A 이렇게 두거든요. 미슬 A로 하는 로그 X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자연 로그는 미슬 E로 하는 거야. 됐어요? 우리 상형 로그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미슬 10으로 하는 로그 X 하면 10 안 적었죠. 잘 들어. 자, 미슬 E로 하는 자연 로그는요 ln X라고 합니다. 자, 로그입니다. 이거는 로그인데 원래 미슬 E로 하는 로그 X인데 얘를 이렇게 적는 거 귀찮으니까 E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10처럼 얘로 바꿔서 적자. 어떻게? ln X.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ln X라고 얘는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뭐 자연 로그라는 이름을 적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자, 일단 자연 로그의 성질돼 있어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뭐 이거는 로그의 성질 때문에 나온 것 뿐입니다. 자, 얘는 ln 1돼 있죠. 어차피 얘는 미시 2라는 거지 진수는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빵으로 갑니다. 맞죠? 얘는요 ln 2는 1이겠죠. 왜냐하면 미시 2거든요. 맞지? 진수와 미시 같으면 당연히 1입니다. 얘는요 ln xy 로그의 성질 때문에 덧셈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나눗셈은 뺄셈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붙어있는 거는 앞으로 떨어뜨려서 나갈 수 있다. 요 얘기죠. 별거 없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문제는 얘예요.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여기 보이면 3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도 4번 요건 무조건 암기성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내가 한번 보여주겠지만 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보여주겠지만 외워야 돼요. 알겠지? 자, 봅니다. 1번 내가 한번 해볼게요. 1번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맞지?
얘는 내가 x분의 1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앞으로 빼내서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입니다.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x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으로도 올라갈 수 있죠. 로그의 성질 때문에. 맞지? 근데 리미트라는 거는 내가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냥 안쪽부터 먼저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리미트의 성질 요거 두 개 쓰면 아까 우리 뭐라 불렀어? E라 불렀거든. 그러니까 얘는 ln E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ln E는 ln이란 자체가 밑을 E로 하는 로그거든. 그러다 보니까 E니까 얘는 뭘로 가요? 1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형태를 외워야 된다. 일단은 내용을 이해하면 내가 변형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 외워놓으면 빠르겠죠.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이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자, 근데 아까 우리 풀었던 거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또는 뭐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그게 뭐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 그런 기본 틀이 있었는데 얘는 그 기본 틀이 없죠. 맞지? 자, 만들어 보면 나와요. 일단 봅니다. 얘는 첫 번째, 쌤, 분자에는 2의 x승 빼기 2를 우리는 뭐라 하자?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치환해버린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얘는 x의 2의 x승 빼기 1인데 얘가 t로 바꿨어요. 그럼 잘 봐봐.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죠? 그럼 1 빼기 1이면 t는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0으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t도 0으로 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돼요? 이해 안 됐나? 네. 니 놓쳤지? 네. 아, 이해 x 뭐? 어? x가 0으로 가면 지수가 0이 돼버리면 1에 가까워지는 숫자잖아. 지수 함수는. 그럼 1 빼기 1이 되니까 t는 0에 가까워지겠지. 됩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t야. 그럼 분자는 지금 t로 나와버렸어요. 맞지? 자, 문제는 x 대신에 집어넣을 걸 찾아야 되는데 x가 지금 지수에 붙어있죠. 이거 무조건 로그 써야 되죠. 자, 정리해볼게요. 요거 정리해볼게요. 2의 x승은 t 플러스 1입니다. 됐나? 그러면 로그 취하면요. 자, 내가 뭘 취해야지? x가 뚝 떨어져요. 밑을 2로 취해야 되겠죠, 로그를. 그러니까 ln 취한다는 겁니다. 쌤 말 이해되나요? ln으로 로그, ln 로그. 그러니까 자연 로그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x는 ln t 플러스 1이 되죠. 이해됩니까? 양쪽에 로그를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는 x가 ln이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해됐나? 자, 이거 계속 정리합니다. 얘는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요. 양변에 t로 나누자.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이거 써먹으려고. ln이 보통 분자에 있거든요. 맞지? 뭐 굳이 아는 사람이 쌤 이거 역수관계니까 답 구한 다음에 역수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t로 나눠버리면 얘는 분자가 얼마예요? 1이고요. 분모는 t분의 ln t 플러스 1이죠. 맞나요? 자, 요것만 한번 보자. 내가 원래 이것도 t 빼내서 지수 올려가지고 만들면 되지만 이게 이거잖아, 지금. 맞죠? 내가 생략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 1 플러스 x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바로 풀 수 있는 거지만 1 플러스 x가 아니어도 돼요. 1 플러스 뭐 0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 자, 상관없는데 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수함수 형태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치환해서 변형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얘기하죠. 쌤, 얘는 밑을 2로 안 갔어요. 아까는 밑이 2야. 그래서 ln으로 적어놨지만 얘는 지금 밑이 2가 아니죠? 맞죠? 밑이 2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여기 적을게요. 그냥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맞나요?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형태처럼 보면 x분의 1에 5번에 밑을 a로 하는 1 플러스 x 이래 돼버리죠. 그럼 x분의 1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밑을 a로 하는데 얘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인데 하필 보니까 1 플러스 0꼴
에 무한대승이지. 그러면 리미트하고 이것만 계산해도 이미 뭐가 돼버린다? E가 돼버린다. 그러면 얘는 미스를 뭐로 가지는? A로 하는 로그 E거든요. 맞지? 이거 역수하면 어떻게 돼요? 역수하면 얘들이 밑변환이죠. 우리 밑변환. 무슨 말 이해됩니까? 밑변환 쓰면 얼마 돼요? 역수되면서 얘는 ln A가 돼버려요. 뒤집어지면 이거 역수가 돼버리잖아. 맞지? 얘들이 위치 바꾸면 역수로 나온다고. 따라서 원래대로 따지면 얘는 미스를 E로 하는 로그 A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아까 미스를 E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 자연 로그라 불렀거든. 그래서 얘는 뭘로 돼버린다? ln A분의 1이 돼버리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럼 얘는요? 똑같죠? 똑같죠? 뭐만 하면 돼요? 치환. 됩니까? 이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학교에서 한번 언급을 해줬던 거라서 쌤이 요거는 일단 다 풀어줍니다. 자,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맞니? 얘 정리하자. 요거 정리하자. 근데 요 위에는 얘를 내가 뭘로 만들어 버리겠다? T로 하겠다. 그러면 AX승 빼기 1을 내가 T로 한다. 그러면 AX승은 얼마 돼요? 1 플러스 T가 됩니까? 맞지? 양변에 뭐 채워야 돼요? 이번에는 미슬 A로 하는 로그를 깔아야 되죠. 미슬 A로 하는 로그 깔아버리면 X는 미슬 A로 하는 로그 1 플러스 T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식 지금 바뀝니다. 얘는 리미트 T는 또 어디로 갑니까? 아까 했던 대로 가보자. 0 집어넣으면 이건 1로 가까워질 거고 1 빼기 1은 T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똑같이 0이 될 거고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X 뭐였니? 미슬 A로 하는 로그 1 플러스 T고요. 얘는 T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안 할게요.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제. 맞지?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아, 미안. 이게 이거죠 이거. 어디 갔노? 이거죠 이거. 맞지? 이게 이건데 얘가 얘인데 뒤집어져 있는 형태잖아 지금. 그래서 ln A분의 1이 뭐가 된다? ln A로 바뀌는 거죠. 역수라서. 이해됩니까? 정리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이제 공식 외워질 게 엄청 많아지겠죠? 다 써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더 빨리 풀게. 우리 쓰다 보면. 그거는 쌤이 지금부터 도와줄 겁니다. 자, 도와줄 거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문제 3번.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래요. 자, 1번 정리합니다. 1번.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대요? 0으로 간대요. 자, 1 플러스 3X 있어요. 자, 일단은 1 플러스 0 꼴이 맞죠? 1 플러스 0 꼴은 맞아. 근데 아까 내가 적어줬던 게 0분의 무한대였지만 내가 말을 안 했네.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였지만 아까 보면 세모 세모 이래 됐잖아. 얘의 역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1 플러스 X니까 X분의 1이지. 얘는 봐봐. 1 플러스 3X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4X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 2X분의 1이 있거든. 그럼 내가 제놈이랑 이놈이랑 같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쌤 여기에 3 약분시키고요. 여기 2가 하나 더 있으면 약분하고 나면 2X분의 1이죠. 되나요? 끝났네. 이거 아까 얼마였는데요? 아까 이거 얼마였어요? 2였잖아. 0분의 무한대승. 역수꼴로. 이해됐나?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리미트 X가 5번에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맞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X분의 4입니까? 그러면 나는 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4분의 X가 있어야 돼. 일단 정리해보면 여기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분모가 무한대야. 그럼 이거 0이 가까워지고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역수관 게 맞지? 단 애초에 나온 거는 4분의 X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3X였기 때문에 일단 같아지려고 하면 여기에 12를 곱해야죠. 그래야 같아지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또 뭐가 돼버리고요? 2가 돼버리고 2에 12제곱이죠. 2 아닙니다. 2. 우리 경상도 사람은 2 하면 안 되죠. 맞죠? 3번. 이제는 뭐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뭐 서울 경기 사람들도 2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하더라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 이거 나오면 우리 뭐 했는데? 치환했죠. 치환할 겁니다. 자,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1 마이너스 X분의 1이가 여기 2X 돼 있나? 자, 뭐 합시다? 치환합시다. 여기 적어가 계속. 자, 치환합시다. X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T. 맞니? 그러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뭐 돼요? T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 요거 지금 마이너스 2T지? 맞지? 자, 안 적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2T지.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T가 필요한 거잖아. 이거의 역수. 맞죠?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2T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다시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그러면 끝나버렸네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제곱분의 1이겠죠. 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뭐 이런 문제가 많노? 네 번째. 자, 리미트 5번에 또 뭐나요?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리고 X에 1 마이너스 X분의 1승이죠. 자, 생각해봐.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나왔어. 맞지?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 치환이야. 자,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X를 T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얘는 X가 1로 가기 때문에 1로 가버리면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식 바꿉니다. 리미트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그러면 X, 저, 요 넘어가면 X는 1 마이너스 T 되나? 자, 정리할게요. 얘는 1 마이너스 T에, 맞죠? T분의 1입니까? 맞죠?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너가 앞에서 쌤이 계속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더하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 공식 자체가. 맞죠? 그래서 더하기로 만들면 되죠. 빼기인데 어떻게 해요? T가 0으로 가면, 1 빼, 1 더하기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맞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위에는 뭐가 나오면 돼? 마이너스 t분의 1만 있으면 되지. 맞죠? 근데 지금 t분의 1이었단 말이야, 원래가.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 맞죠? 요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일부러 색깔 바꿔놓은 게 좀 빠르게 풀려고 한 겁니다. 치환 말고 눈에 바로 보이는 문제는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얘 계산하면 일단은 얘 뭐 된다, 이거? 2 된다.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입니까? 그럼 2분의 1인가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조금 빠르게 풀 때 얘를요 나중에 풀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식을 변형하는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상수로 언급됐어. 상수로 언급됐을 때는요 요 x 앞에 개수 얼마예요? 이거 3. 이거 요거 x 빼고 읽어봐. 곱하면요? 자, 요거 4죠? 요거 3이죠? 12. 맞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빠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원리는 알아야 돼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 치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겠지만 똑같습니다. 1. 어디 갔노? 요거를 따지면 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맞죠? 됐나요? 그 다음 봅니다. 4번. 5번 로그에 대한 식이죠. 여섯 개나 했네. 오, 좋겠다. 너 늦게 가서. 자, 봅니다. 얘는요. 봐보세요. 쌤이 조금 빠르게 갈게요. 요거 x분의 1이지.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요거 없어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얘가 2x지. 얘가 2x지.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원래는? 2x. 2x분의 1이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2x 해주면 여기 2 곱해주면 되나? 맞죠? 결론적으로 얘는 2예요. 왜냐하면 ln 요거 지금 정리하면 적어줘야 되겠다. 자, 이래 되는데 요거 지금 정리하면 리미트하고 얘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2. 맞지? 그럼 얘는 ln 2의 제곱이지. 자, ln 2는 1입니다. 맞죠? 밑이 2니까요. 그래서 얘는 얼마 된다? 2 된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쌤, 얘는 요거분의 요거 계속. 요렇게도 된다고요. 됐나? 요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인데?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2번 해볼게요. 2번 해보면 얼마 돼요? X분의 1 있지? 쌤, 쉬운 거는 안 적을게요.
요거 x분의 올라갔지? 네. 그러면 ln 1 플러스 2분의 x가? 네. 그러면 x분의 2 돼야 되지? 근데 실제로는 뭔데? x분의 1이지? 네. 요게 x분의 1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 뭐 해줘야 돼? 2분의 1 해줘야 같아지지? 그럼 얘가 지금 얼마, 얘가 얼마다? 이거랑 리미트 붙어버리면? 2. 2. 2 말고 2. 자, 그러면 ln 2의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이죠. 됐나? 왜 서울에서 온 사람처럼 그래? 아니, 왜 이라고 하지? 서울 사투리 쓰지 마. 자, 봅니다. 3번 봅니다. 3번. 볼게요. 얘는요,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것이. 맞죠? 치환하면 되죠. 자, 리미트. 잘 봅니다. 내가 x 플러스 1을 t라 치환해버렸어요. 자,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버렸어. 그럼 x는 어디로 가요? t 마이너스 1이가 일단.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버리면 t는 0으로 가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t 플러스 1이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ln 1 플러스 t 돼버리나? 맞아요? 얼만데요? 1. 됐어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자, 또 바뀌었네. 같은 거면 안 하려고 했는데. 4번 봅시다. 4번 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3x분의 2x 마이너스 1이가 맞지? 내가 이렇게 적으면 좀 욕먹겠지. 3분의 1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빼기 1. 아까 이거 얼마라 했지? 고당새 까먹었나? 아까 얼마나 했는데? 2가 나왔는 건 다 1이야. 역수에도 1이었기 때문에. 아까 로그 나왔는 거 1 됐었지? 얘는 치안에서 내가 아까 정리해줬었거든. 맞지? 근데 그게 원래 역수로 나온 거였거든. 근데 얘가 1이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봐도 얘는 1이었어. 맞지? 미슬 A로 하는 로그는 ln A분의 1이었고, 여기서는 A의 X승꼴로 나왔는 거는 뒤집어주니까 그냥 ln A가 돼버리는 거였어.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1이야. 답 3분의 1이죠. 맞죠? 내가 이게 지금 또 치안해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앞에 거 돌려보세요. 맞죠? 4번 했고, 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자, 이거 봐봐. ln 1 플러스 2x가 얘는 2의 3x승 마이너스 1이가 자, 내 1을 만들었는데 일단 뭐 하나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줘. 보면 2x 깔아, 양변에. 그럼 이거 1이에요. 왜요? 2x분의 1 위로 올라가면요. 1 플러스 2x인데 여기 2x분의 1이니까요. 얘는 로그 제 ln 2가 되니까 1 되죠. 빠릅니까? 아니요. 할만합니까? 반복이야. 그래서 내가 암기성이 좀 필요하다 했어요. 익숙할 때까지는. 그러면 얘는 2, 1이니까 실제로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것만 보면 되지. 이거분의 1이죠. 맞죠? 자, 아까 비교할 때 요건데 비교 얘기는 안 해줬는데 요거는 이거분의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 내가 풀기 귀찮아서 막 이런 건 아니고. 제안할까요, 그러면? 아니. 제안해봅시다. 그만. 자, t를 바꾼다. 뭐를? 2에 3x승 마이너스 1을 뭐라 하면? t라 하면 얘는 일단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까? 너 혹시 에어컨 껐니? 제가 그만 더워 죽겠다. 자, 봅니다. 2x 3x승 마이너스 1은 t다 맞지? 네. 자, 일단 얘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고 이거 1 넘기면 2의 3x승은 t 플러스 1입니까? 네. 그러면 얘가 2니까 미슬 2로 하는 로그를 깔면 되죠. 네. 그러면 3x는 ln 1 플러스 t 됩니까? 네. 맞지? 그럼 x는 3분의 1에 ln 1 플러스 t 됩니까? 네. 맞죠? 그러면 다시 바꿀게요. 얘는 1 해놓고 요 보기 그대로 가봅시다. 얘 지금 뭔데요? t인가요? 네. 얘는요? x가 이거야. 그러면 3분의 2에 ln 1 플러스 t 됩니까? 네. 어차피 이거 아까 정리해보니까 1이었어.
뒤집어도 1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 남는 거는 3분의 2분의 1이지. 네. 3분의 2분의 1 분의 1이가? 네. 그럼 얼마고 이거? 2분의 3이죠? 네. 요거 정리하면, 아, 맞나? 아니요, 3분의 2요. 어? 2x. 3분의 2 아니야. 3분의 2요. 3분의 2가? 쌤 지금 헷갈렸다. 뒤집으면 2분의 3. 다시 뒤집으면 3분의 2가? 네, 아, 3분의 2 맞죠? 그럼 얼마 돼요? 3분의 2. 됩니까? 네. 6번 봅시다.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바로 갑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잘 봐. 이거는 뭐 그냥 할 게 없죠. x-1이 x-1 빼기 1인데 이거 뭐로 하면 t로 해봅시다. 왜? x가 1로 가고 있거든. 0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t가 0으로 간다. 그럼 이거 맞고. 그럼 얘도 t 되나? 네.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t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가? 1. 이거 뭐 나와요? 1. 됐어요? 네. 이거 넘긴 거 맞나 지금? 네. 아씨. 자, 봅니다. 얘는요. 로그 나왔죠, 로그? 네. 똑같은 방법인데, 로그는 아까 한 번만 더 합시다. x분의 a의 x승 빼기 1. 극한 돌리면 ln a분의 1이야. 맞죠? 맞나요? 네. 어, 이거 알고. 네? 이건 ln a고. 로그. 리슬 a로 하는 1 플러스 x죠. 네. 맞죠? 이거 얼마다? ln a분의 1이죠. 맞니? 네. 자, 얘 정리하자. 그럼 얘도 어차피 똑같아요. 형태는. 지금 남는 거 봐봐. 내가 지금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귀찮은 게 아니야, 절대. 알겠지? 얘하고 얘 비교하면 A가 3이지. 맞지? 얘는 뭔데? L은 3분의 1이야. 뭐 또 해줄 수는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해줄 수는 있는데. 1번 보세요. 자, 봐봐. 혹시나 모를까 봐. 이거 X분의 1에 밑을 3으로 하는 얘는 1 플러스 X거든요. 이거 X분의 1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되고요. 얘랑 얘 정리하면 얼마 된다? 2 된다. 그러니까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가 되고 얘는 밑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ln? ln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두 번째 거는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뒤집어놨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뒤집어 놓으면 얘도 똑같겠지. 이 7은 뭔데? 밖에 빼내도 돼. 맞아요? 네. 7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밑을 2로 하는 1 플러스 x 분의 x거든. 그럼 얘 지금 자 아까 요 형태가 ln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 형태는 ln 2분의 1의 역수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7ln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역수를 다시 해요. 역수를 해놨으니까. 3번 이렇게 봅시다. 얘는요.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 맞니? 그럼 x-1을 t로 하면 되죠. 뭐 1-x를 t로 해도 돼요. 자, x-1을 t로 하면 t는 어떻게 돼? 0으로 가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됩니까? 내가 x-1을 t로 한다 했어요. 됐니? 그럼 x는? t 플러스 1.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는 1 플러스 t가? 네. 맞죠? 그럼 얘는 또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밖으로 내보냈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ln 3분의 1. ln 3분의 1이죠. 이해되세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안 익숙하면 문제 풀 때 나중에 시간 오래 걸려요.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x분의 6의 x승 빼기 1이지. 얘는 이거거든, 이거. 맞지? 얘는 치 안에서 정리하다 보면 뒤집어진 케이스로 나왔었거든. 네네. 어, 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ln6. ln6이죠? 외워야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그러면 내일 수업할 때 또 멍하니 쳐다봅니다. 막 수업하는데 막 놓쳐가지고 혼자 막 이거 계산하고 있고 뒤에 미만큼 나가쁘고 막 공부해야 돼, 나경아. 자, 학랑고 2학년. 자, 읽다 봅니다. X가 0으로 갈 때. 자, 왜? 됐죠? 얘 정리할게요. 얘는 X분의 3의 X승 빼기 1. 저 위의 형태와 똑같은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뭐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 네. 그럼 빼기 1 더하기 1 돼서 없어지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한 번씩 쓰면 되지. 맞아요? 바로 써도 되지? 네. 자, 이렇게 쓰면 얘는 ln 3입니까? 네. 빼기 ln 2인가요? 네. 따라서 뭐 ln 2분의 3 이로 나오겠죠? 네. 됩니까? 자, 6번도 해봅시다. 6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얘는 x-2분의 3의 x-2승 빼기 1인데 어차피 이거 전부 다 내가 뭐로 치환해버리면? t로 치환해버리면 t는 0으로 가고 t분의 3의 t승 빼기 1로 됩니다. 맞나요? 됐죠? 계산하면요. ln 3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죠? 할만해야 되는데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안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오래 걸리지 말라고 내가 유형을 익히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오래 걸리고 있으면 뒤에 거 못 풀죠. 자, 봅시다. 5번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서 미정계수의 결정 뭐 이렇게 돼 있네.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네. 자, 봐. 얘가요, ln7은 상수예요. 근데 x가 0으로 간대. 이래 돼버리니까 이놈 어디로 가요? x 0 집어넣으면 ln1이네. 어디로 가요? 빵! ln1은 0이잖아. 맞지? 그러면 분모 0 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근데 분모가 0 됐다는 말은 분자도 0 돼야 돼. 이 말, x 0 집어넣었어요. 자, 분자 정리할게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수트에서.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 돼요. 그래서 분자도 0 돼야 된다. 0 집어넣으면 A의 0승 더하기 B잖아. 이거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근데 A의 0제곱은 1. 지수함수에서 0제곱은 항상 1이죠. 따라서 B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됐나? 네. 제일 위에 거 좀 켜보라. 저기. 보통 이런 거는 음성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나오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정리할게요.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ln x 플러스 1에 a의 x승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네. 맞지? 일단 내가 보기 편하려고 그러면 여기 밑에 뭐 깔아야 돼? ln 밑에 뭐 깔아야 돼요? x. x 깔면 되나?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얘는 x분의 ln 1 플러스 x가 네. 일단 이거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건 나는 알아. 맞지? 그 다음에 이거 x 깔았으면 얘도 뭐 깔아야 돼? x 깔아야 되죠. 그럼 얘는 a의 x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는 1에 가까워질 것이고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ln a에 가까워지죠. 이해됩니까? 근데 요거 정리하면 ln a 되겠네. 1분의 ln a니까. 문제에서 이게 ln 7이래요. 맞아?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 7 되겠죠. 자, 2번 봅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2에 3x승 빼기 1 돼 있으면, 밑에 3x 깔아 있으면 좋죠. 맞죠? 자, 그럼 얘는 ax 플러스 b인데, 얘도 밑에 3x 깔려 있으면 되죠. 자, 근데, 일단 내가 기본부터 해볼게요. 이거 x 0으로 가버리면요, 분모 뭐 돼버려요? b 되죠, b. 근데 분자 x 0 집어넣으면 0 돼버리지. 자, 뭔지 몰라도 b분의 0인데 원래 b분의 0, 분자가 0이면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돼. 근데 0이 아니죠. 이 말은 0분의 0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b분의 0이 0분의 0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b값은 일단 자동 0이에요. 그러면 이건 날라가겠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네.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얼만데요? 1이죠. 맞니? 얘랑 얘랑 같으면 돼요. 이건 이제 문제 유형 따라서 익숙해지다 보면 빨라지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뭔데요? 약분하면? 3분의 A가 역수하면 A분의 3. 이게 얼마다? 2분의 1. 따라서 A는 6.
됩니까? 네. 자, 마지막 한 문제하고 끝냅시다. 두 문제네요. 자, 봅니다. fx는 자, 근데 이거 빨리 끝날 수 있어. x가 연속이란 말부터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혹시나 해서 연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x가 0에서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x가 0이었을 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연속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일단 함수값 존재하죠. 뭔지 몰라도 극한값 여기서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거 대놓고 쉽게 알려줬죠. 맞지? 일단 첫 번째, x에 0 집어넣으면 분모 0이죠. 분자, 그러면 0 돼야 돼요. 0분의 0꼴 돼야 지금 정리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0 되려 그러면 이게 0이거든. 그러면 a값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ln 1이 0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ln 1 플러스 3x입니까? 요거 x 돼 있죠? 리미트, 내 극한 쓰는 겁니다. x가 0으로 갈 때. 자, 정리하면 리미트 ln 1 플러스 3x에 x분의 1승입니까, 이거? 네. 요거 x분의 1 올라가면 맞지? 네. 그러면 얘가 3x분의 1로 만들었어요. 곱하기 그럼 곱하기 3 해주면 다시 똑같아지나? 네. 그럼 얘 얼마 돼요? 1. 따라서 얘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아, 이놈의 지금 극한 값이 얼마 나왔어요? 3으로 나와버렸어요. x가 0에서의 극한 값이.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당연히 함수 값도 뭐가 될 거다? 함수 값도 3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A는 1인 거 알았고요. B는 함수값이니까 답은 3 되겠죠. 됩니까? 빠르나요? 아니요. 천천히 해줄 수 있는데. 아니요. 뭐지? 자,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그래프가 두 개 나왔고 OP분의 QR 돼 있는데 이 문제 지금 간단하네요. 보니까 OP 길이 얼만데요? 요 X는 T로 잡아놨네요. 맞죠? 그럼 요 길이 얼마야? t네요. 자, 식부터 바꿔볼게요. 리미트 t는 0의 우극한으로 갑니다. 이때 분모는 얼마예요? t죠. 맞지? 자, qr 길이 구하래. qr은 이 점이 q고 이 점이 r이잖아. qr의 길이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절대값 안 씌워도 되니까. 맞지? 큰 수가 얼만데요? 4의 t제곱. 얘는 3의 t제곱. 따라서 빼버리면 4의 t제곱 마이너스 3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맞나요? 이거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유형이었죠? 네. 리미트 어디로 갈 때 t가 0으로 갈 때 얘는 t분의 4의 t제곱 마이너스 1 맞나? 네. 빼기 3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라가니까. 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ln 4 되죠. 맞나요?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요렇게 정리하면 얼마 돼요? ln 3이죠. 빼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ln 3분의 4죠. 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정리해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